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만나게 된 저는 최호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상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이상형이라는 단어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상형이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나오더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면 이상형이란 그냥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모두 항상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이 이상형이라면 그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를 이미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이 계속 바뀌었기에 저도 혼란스러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살 때부터 사실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피아노를 계속 배우다가 그럼 실력도 계속 늘었겠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러한 콩쿠르에 나가서 이렇게 상도 탔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신감이 붙으니까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저의 꿈에 약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 레슨도 받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 피아노를 전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전공하려면 내가 나 혼자만 잘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보다 더 잘 쳐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일종의 경쟁 심리를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일단 제 옆에 있는 친구 역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쩌면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 몇 배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저의 하루 연습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아마 고작?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체능 분야에서 진짜 성공을 하고 전공을 하려면 사실 이것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연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저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나는 그날 저는 제 피아노 피아니스트라는 첫 번째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에 어떤 일이 더 터졌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계에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오는 일이 터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 행정부의 위상에 엄청난 큰 타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동물원 같은 국회를 조금이나마 깨끗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화점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때부터 이상형을 처음으로 찾은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꿈은 있었지만 내가 이 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꿈꾸면서는 내가 이 정치를 조금이나마 좀 올바른 길로 가는데 일조하겠다라는 그런 이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첫 번째 이상형은 바로 일하는 국회의원이었고 제 꿈은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꿈이 다시 한번 뒤집히게 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시험지를 주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이러한 시험지였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철도에 관한 시험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하철 역 번호를 뭐 다 알고 계신다면 이 시험지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러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었기에 문제를 거의 풀지 못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시험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취향을 갖고 있던 저는 어느새 국어 시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지 말고 제가 그때 맞는 국어 시험지가 다른 게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3학년 때 제가 같은 반이 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혼자 잘 풀면 될 텐데 이거를 또 국어 선생님께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국어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걸 보시고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선생님께서 제가 국어 교사가 될 것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국어 교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국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두 번째 이상형이 나옵니다. 제두 번째 이상형은 바로 그 국어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제 꿈은 제가 그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내 이상을 찾지 못하는 건가? 이런 고민인데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의 실마리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꿈꿨던 국회의원에서부터 이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제가 그때 이상형을 뭐라고 정했었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정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제 이상형을 정치를 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 이렇게 동사로 정했다면 약간은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상을 동사로 다시 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강 강사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연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이상형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 혼란스러우세요? 그러면 제가 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고 지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상형을 너무 엄격하게 정하지 말자. 그리고 꿈은 동사로 꾸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텐데 이것은 꿈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 하나하나에 소중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지금 꿈이 계속 바뀌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은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아주 큰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저 자신을 잠깐 돌아봤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제 꿈이 계속 바뀌었고, 살아오면서 제가 약간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바탕이 되는 아주 큰 이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만 꿈이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께 안정감이 찾아올 것이고, 만약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